다음 주에도 같이 놀러도 돼. 제가 그러면 여기 펜이 꺼, 돌 머리가. 거니까 네, 이렇게. 자, 요거 상 빠지고 빼주세요. 리허설 종료. 저희 자, 바로. 자리 다시 잡아주세요. 배터리 갈았어요. 자리 좀 다시 잡아주세요, 저희. 나무젓가락 혹시 있어요? 여기 젓가락이 한번만 또 정리할게. 네. 하자마자 긴장감이 풀리시죠, 좀. 네. 스윗 존저메블. 말을 줄이게 잘 못하겠네요. 아니요, 잘하셨네. 조리있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냥 막 수다 떠는 거니까 저희도 조리있게 안 할 질문을 안 할 거라. 저 채소 많이 주세요. 저기는 채소가 듬뿍. 아 그래요, 듬뿍이에요. 2분 30초 전이요. 우리 자리 좀 잡아주세요. 우리 자리 여기 맞는지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자리 흐트렀잖아. 저 여기 맞아요? 앉으라고. 2분 전이요. 잠깐 이따가 물도 같이 좀. 원 카메라. 뭐요? 작가님. 롱풀. 이따 물도 좀. 롱풀 원 카메라 롱풀. 같이 먹을 때. 스톱 조금만 더. 1분 30초 전이요.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1분 전이요. 30초 전이요. 노출, 노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사랑방 이주민의 사랑방 생방송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이장 이재현입니다. 끔찍한 옆집 세대 가장입니다. 보기잖아요. 이빨에 루즈 묻었어. 네, 요즘 어. 오후에 어. 정말 어, 그래. 좀 덥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따뜻해졌어요. 아주 세발하게 따뜻해졌어. 진짜 갑자기 봄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 이렇게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냥 한결 다정해졌죠. 예. 자, 이거 얼마 전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봄 날씨를 확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같이 비도 좀 왔어요. 왔는데 안 추웠어. 맞아요. 신기했어. 진짜 봄이구나. 또 봄이 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옷차림만 봐도 안다는 그럼요, 말이 있는데 그럼요. 진짜 거리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볍고 좀 상큼해지고 밝아졌어요. 네, 옷차림에서 네. 막 살랑살랑 봄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우리도 좀 이렇게 밝은 의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은 언제나 항상 이 옷을 1년 내내 365일 여름에도 이거 입을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여름에 이거 또 꼭 캡처해놔야겠다. 여름에 이거 입어야겠다. 여기다 꽃 문양 같은 거 좀 넣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거 안 벗는다는 거죠. 봄에는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통도 이제 봄 기운 느끼기 위해서 꽃 모양 어떤 꽃 꽃무늬. 패턴 꽃 무늬 옷들을 많이 입으시잖아. 많이 입죠. 산뜻하게 그런 기분을 좀 내시는 것 같은데 뭐 옷으로 그렇게 기분 내시는 거 그렇게 이왕 하시는 거 전통시장 가시면은 뭐 이게 막 그냥 널려 있거든. 아 옷이. 그런 옷도 널려 있거든. 화려한 옷이 좀 널려 있고 전통시장에 또 널려 있는 거 있죠. 이제 봄남 나오잖아요. 진짜 싱그러움이 가득할 텐데 네네. 봄철 입만 살리는 데는 봄남을 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산나물 캐러 멀리 뭐 산행하지 마시고 네네. 나들이 할 겸 가까운 전통시장 찾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장 보시고 봄냄 가득한 봄 식탁 차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통시장 봄나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자면요. 최근 충주 자유시장이랑 또 무학시장이 이 전통시장과 철도를 이어주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요거 운행지로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팔도장터 관광열차는요. 요즘 같은 봄철 나들이 많이 떠나시잖아요. 놀러 가야지. 여행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레일이 협업으로 운행하는 열차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차여행은 뭐 누구나 다들 꿈꾸고 또 로망이죠. 낭만 있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고성방가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계란이 왔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계란, 음료수, 오징어, 땅콩 언제쯤 얘기하시는 그게 거예요? 그게 있어야 좋다는 거지. 요즘에 없어지긴 했죠. 아쉽긴 해. 조금 아쉬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열차는 그 기차는 아직까지 그 낭만과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낭만, 그런 분위기 함께 즐기시면서 더불어서 우리 전통시장 들려가지고 먹거리들 맛있는 먹거리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또 꽃 그 꽃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꽃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옷을 사 입어야지. 전통시장 가서? 꽃 그렇지. 싸요. 저렴합니다. 그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여행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봄나물처럼 아주 그냥 활기차게 시작을 해봅니다. 생방송 마을회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 안내해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두의 교양! 응? 이거 왜 바꿨니? 이거 왜 바꿨어? 왜 좋은데요? 아 그래? 새로운 느낌 나게? 예.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두의 교양! 우리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지식을 모아서 귀에 쏙쏙 들어가게 알려드리는 궁금해 코너에서는요. 오늘 이 공급 과잉과 수급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어렵다.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또 생방송 마을회관의 메인 코너죠. 우리 지역 사업장과 시청자가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드리대. 오늘은 평소와 달리 좀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인데요. 어허. 요즘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네네. 하지만 네네. 아마 제일 힘든 분들은 식당 운영하는 동네 우리 사장님들 아닐까 싶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우리 지역의 영세 자영업주 한 분을 모시고 골목시장 생존법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의 고충 또 일상 이야기 이런 것도 재밌죠. 솔직히 우리 같은 방송이니까 허지. 마을회관이니까. 다른
없는 방송 못 와요 이런 거. 진솔하게 한번.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요거 함께 하면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빠질 수 없는 그 퀴즈 요거 내더라고 선물 받아가는 거. 요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요거 네. 하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내드리는 퀴즈 요거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18993365번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저희랑 통화만 하시면 돼요. 네, 이외에도 또 18778507번으로 퀴즈 정답이나 응원 메시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말회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코너 궁금해 궁금해입니다. 궁금 타파. 잠깐 멈추라며. 아. 아, 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궁금해 궁금해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한국인은 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쌀은 한국인에게 뗄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주식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쓴다는 생각이 없어서 아니 지금 이 차림을 하고 네. 괜찮네요. 이게 개그죠? 반전 아, 개그. 아, 그래요? 반전 개그예요? 어쨌든 진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네네네.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밥이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뭐 에이 설마 이장님 같이 예외도 있습니다. 한 끼에 한 세 공기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쌀 대신 좀 다른 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야 그래요. 그런 거 같습니다. 요즘 뭐 다이어트 이모니 하면서 맞아요. 뭐 알약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쌀밥이 아니라 다른 뭐 대체 식품들, 뭐 빵, 밀가루 뭐 네, 그런 걸로 때우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해마다 풍년으로 이 쌀 생산량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늘지 않고 반대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 재배 농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벼동사 대신 밭작물로 네. 전환을 할 경우에 아하. 지원금을 주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인데요. 음흠.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또 밭작물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벼논 5만 헥타르를 밭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지금 목표라고 해요. 네. 이렇게 목표를 좀 세워놓고 있는데 지원 대상과 또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시기 등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요거 뭔지 궁금해 궁금해 코너에서 지금부터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인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 오랜 역사 내내 한국인의 주식이었던 쌀. 그러나 요즘 들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나 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하루 세 끼 모두 밥을 먹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9.3g으로 전년에 비해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한 공기에 쌀 100에서 120g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은 셈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풍년으로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쌀 재배 농가에 깊은 시름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인데요. 벼농사 대신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이 사업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수급 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타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궁금해 궁금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충주시청 친환경농산과 정구익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진짜 유익하고 도움 많이 되는 네네.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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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어떤 이게? 거예요? 예,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다고 말씀을 네네네네.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도부터 도입을 했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올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한 사업으로 네네네. 논에다가 이제 벼를 심지 말고 타작물을 심어서 수소득을 높여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벼가 아닌 다른 식물들 재배품종들을 심어서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업종 변경이네. 그렇죠? 이게 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쌀 대신 다른 타작물을 이제 재배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 그대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인데 여기 현재 어떤 농가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해당을 하는지 이게 지원 뭐 대상이나 뭐 농가가 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뭐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 내가 해당이 되나 나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저기 우리 스님께서 네.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셨어요. 아. 고개를 이만큼 돌리셔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보시고, 조금만 뒤로 네. 예. 조금만 더 뒤로 아니 저를 바라보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시 그 불편하잖아. 뭐 저희가 잘못이죠.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림 좋네. 유익한 정보 주실 분을 모셔놓고 네. 네네. 이제 됐나요? 이제 네, 괜찮은 그러면 어떤 농가들이 좀 참여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규모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논에다 이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네네. 하여튼 그 농가 벼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전부 대상이 되겠고요. 네. 작년도에 이제 조건은 작년도에 벼 농사를 짓는 농가가 조건은 되는데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벼 농사 지으셨던 지으시고 그렇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대상이 대부분 되시는 것 같고요. 뭐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규모는 그래도 아유 난 돈 요만큼 갖고 있는 것도 돼요 이 규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예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이다 하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규모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 농사를 다른 네. 작물로 재배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뭐 다른 작물로 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이 품목별로 좀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예, 그 품목별로 지원 금액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네. 조사료를 심게 되면 1헥타당 한 4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반 작물 풋고름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원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1헥타르당 한 280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료라고 하면 이제 사료화 시키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작물들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조사료라 그러면 꼭 사람이 먹지 않는 거는 아니고 네네. 이제 뭐 수단그라스나 뭐 헤어리 배치 같은 이제 사료용 작물도 있는데 네네.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재배하게 되면 이제 축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축사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그 재배하는 게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체 네. 생산하게 되면 농가한테 수익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단가를 좀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 네 가지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품목인가요? 대상이 되는 딱 품목이 거예요. 따로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아니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네 가지 분류로 해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차등 지원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 전작물이 전부 다 해당은 된. 다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렇군요. 농가들이 하여튼 벼를 안 심고 무엇이든지 네. 논에다 심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대상이 안 되는 품목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체 이제 재배 품목을 가지고는 하는데 네. 그 양념류에 해당되는 이제 무라든가 고추 그다음에 그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대파, 그다음에 배추. 요거는 이제 가격 변동 폭도 크고 작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재배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아,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예, 농가에 네. 저기 농가나 정부의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딱 네 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 고추, 대파. 그다음에 하나가 대파.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큰 품목에서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런데 이 사업 참여가 우수한 농업인에게는 뭐 인센티브도 주어진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농가들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이 목적 사업은 또 이익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 시행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농가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밭작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벼 재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 보유한 그 임대 농기계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화되어져 이제 그 타작물을 심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트랙터라든가 뭐 농기계도 해주고 용농자재 구입비도 지원해 드리고 기반 조성비들도 이제 지원해 드리는데 규모는 한 5헥타 정도를 이제 규모 한 달에면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 20헥타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개인별 보상금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요. 트랙터가 비싸요. 맞아요. 이게 기계가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농업인들에게 또 이런 다른 뭐 지원금 이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진짜.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저 해주는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좀 더 계속 늘려갔으면 좀 더 풍족하게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거 뭐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막 생기실 텐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이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4월 20일까지 50일 정도 더 연장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4월 20일까지. 네. 원래는 그전에도 이미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거 신청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신청을 하려면은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농업인들은 다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협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네네.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품관원에 그 연락을 하셔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네네. 거기에 빠진 필지가 있다면, 요번에 타작물로 전환하는 필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등록을 하시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서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시면 그 바로 이제 그 보상 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 모르시면은 읍면동 사무소 가서 그냥 전화하시면 물어보고 되고, 뭐 네. 하시면 자세히 또 알려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판단은 하시고 왜냐면 또 할 때 제대로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받으시고 챙겨야 할 거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을 주는데 주긴 주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농가들이 이제 그 시기별로 이제 봄서부터 여름에 걸쳐서 이제 타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많은 농가가 이제 그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전부 필지별로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여름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이 끝나면 저희 충주시에서 11월 중에 이제 개인별로 계좌 입금 뭐 해서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연락도 따로 하고 나서. 예,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예, 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그 농가들한테의
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농가들도 살아날 수 있고 중앙정부의 부담도 줄이는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그 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그 조사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헥트당 그 보상금을 400만 원씩 드리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께서는 그 조사를 심어서 사료 그 수입하는 비용도 절감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도 이제 뭐 일정 부분 받아가지고 그 혜택을 많이 가니까 축산농가들이 조사료용으로 이렇게 그 재배를 타작물 재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팁이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예, 전환하실 예. 때 참고를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시고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주시청 친환경 농산과 정고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들이대가 이어집니다. 맛보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우리 지역 사장님과 시청자들을 편안하게 이어주는 어떤 중매 같은 코너 아마 어떤 코너예요? 네. 네, 소개팅? 소개팅 코너 아 소개팅 코너 드리대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 드리대 네네.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와 네네. 사과를 착즙한 제천 과채주스와 함께 했는데요. 오, 색도 진하고 맛은 더 진해서 몸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또는 아침마다 즙 내서 드시는 분들에게 참 반가운 먹을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장님은 어떠셨어요? 막상 먹어보니까 왠지 익숙한 맛 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저는 이제 이게 옥수수물 옥수수 그 대 끓인 네, 옥수수 대 끓인 물 그 그러니까 맛이 나서 구수한데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그 맛이 나서 그러면서 사과가 있으니까 상큼하기도 하고 이 신기한 맛이었다니까 이게 나는 맞아요. 이제 그게 무라서 조금 매운 아리고. 매운 느낌이 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다 보니까 더 매울 줄 알았지. 아 그렇구나. 사과도 매워요? 껍질째 먹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수박도 맵고 딸기도 맵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난주 드리대에는 지난 색과 맛을 자랑하는 과채주스 맛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퀴즈 참여해 주셨죠.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살짝 소개 좀 해드렸어요. 오늘 드리대 코너는요 조금 아주 조금 그런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지? 우리 그렇다지? 우리 마을회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회관이죠. 사실은 우리 동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같이 공감하고 뭐 하소연도 해보고 힘도 서로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곳이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네네. 계속되는 그 경기 불황에 이 뭐 물가도 많이 치솟으면서 문 닫는 동네 상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대에서 지속된 경기 침체와 최근 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일상과 고충 그리고 뭐 골목시장 생존법까지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함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죠. 하소연하고 우리가 우리 동네 주민이니까 이장님이 들어드리고 또 뭔가 해결책도 같이 찾아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도 서로 같이 나눠보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이장님의 역할이 막중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앞장을 서면 되는 겁니까? 앞장 서시는 거예요. 자, 드리대 코너 중간 지금 들으셨죠?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코너 가질 텐데요. 네. 중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코너가 바뀌었다고 이 퀴즈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받으셔야 될 거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퀴즈 내드립니다. 그때 응?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18993365번 지금 이 짝에 나가는 이 번호 요리로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문제의 정답도 맞추시고 저희한테 이제 응원해 주는 거. 아 저희한테 아니라 우리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응원해 주는 열심히 사세요. 뭐 맞아요. 아 나도 힘드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거. 자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이런 고민, 이런 힘나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응원 문자 또 메시지. 네, 같이 그렇게 남겨주세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 딱 골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 오늘 또 준비를 했어요. 드릴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이제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 분께 드릴 테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순대, 떡볶이, 라면, 치킨 등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음식점. 한 집 건너 하나 있다는 편의점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커피숍. 하지만 요즘 폐업으로 냉장고와 커피 기계 등 집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경기가 위축될수록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는 말처럼 최근 일터에서 내몰린 은퇴자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영업은 곧 무덤이라는 인식이 생길 만큼 실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당이나 치킨집, 편의점 등의 생계형 자영업자 중 열의 일곱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창업 생존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운영난도 문제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처럼 극심한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드리대에서 우리 지역 골목사장 생존법, 그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을회관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 지역 마을 주민이자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화숙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 주민분을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저희가 초청을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 놀라셨죠? 놀라셨죠? 저희가 3차림을 했어요. 아니 그 짧은 그냥 시간에. 놀라우시라니까 뭐 이렇게 발발이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아 가스를 벌써 키는 거야? 우리 먹으면서 좀 진솔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 맛있는 아니. 음식에 진솔한 대화가 나눈다고 아 이게 음식 먹으면서 좀 예. 해봅시다. 아야 감사해요. 일단 미리 감사드릴게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 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대패 삼겹살 저기 식당을 운영하고 네. 있는 김화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야,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아니, 이게 특별해. 어머,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식판으로 이거 좀 나와요? 잡아줘 봐요. 식판으로 나왔어요. 난 이거 좀 잡아줘 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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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 어머. 식판에다 이렇게 주네. 어, 이렇게 파절이랑 네. 독특해 뭐, 독특해 진짜 독특해. 독특하다. 왜냐면 이거 요즘에는 같이 먹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따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생적이긴 있는데 이렇게 딱 주니까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자기 먹을 만큼 이거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식당에서는? 아 그럼요. 이게 처음에는 세팅 이렇게 해드리고요. 필요한 야채가 있으시면 이제 셀프바가 있어요. 아, 가져다 그렇게. 드시면 돼요. 아 직접? 네네. 아 본인 거는 본인이 해서 먹어라. 아니, 갖다 주기 귀찮으니까. 아니에요. 네가 가서 해 먹어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이 그걸 모르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뭘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뭘 먹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운영하고 계신 삼겹살집이 있으니까 뭐 먹는 거예요? 뭐예요? 아 요거는 대패 삼겹살이에요. 대패. 대패부터 갑시다. 우리 대패부터 가. 대패! 대패 먹고 대패 삼겹살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 두꺼워요. 아 그러게요. 약간 진짜? 두툼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드셔 어렸을 때 먹었던 냉동 삼겹살인데 냉동 삼겹살 있잖아요. 아, 어렸을 때. 그 뭐예요? 아, 뭐예요? 이거는 저희 집 소스거든요. 아, 소스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적셔서? 네, 적셔서 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아~ 고기를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네. 아, 이게 약간 그러면 양념입에서 훨씬 맛있겠다. 아니, 미리 그냥 재워놓고 하지 뭘 이걸 뭘 이렇게. 재워놓으면 또 그 맛이 아니죠. 약간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살짝 이렇게. 그 양념 살짝 입혀가지고 오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야 이거 원래 이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대패만 드시거든요. 이제 오래 기다리기 힘드니까 순식간 끝나거든. 몇 점씩 집어야 이게. 되니까 이게 오 역시 금방 익고 있어. 너무 흡족스럽고 만족스럽고. 이제
저희 이 마을회관 생방송 마을회관 요 방송 저희 프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니까 네. 마을회관이니까 네. 이렇게 주민분 모셔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얻어 먹고 우리 마을 분들 우리 이장님이 근데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단골이라면서요 여기? 여기가 아주 기가 막혀. 왜 여기 왜 우리 사장님을 특별히 또 초청을 한 거예요? 이쁘시잖아요. 일단 미모가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손님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껴든다. 그렇게 껴든다.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싫어요. 아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음식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우리 이장님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오늘 왜 저거 어디 갔어요? 그 국. 아니, 장국은 장국, 응. 예, 그 장국은 이제 매장에 오셔서 아. 응. 장국 맛 신나 장국 신나 아 신나는 맛? 아 이게 신나. 비장의 무기는 또 안 가지고 와봐라 한번 그 여지를 남기는 거죠 여지를 작전이 스포하네 그러니까 장국이 사실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말이죠 요런 가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 그럼요 맞아, 일단 사장님 모셨으니까 제일 물어보고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지 요즘 어떠세요? 힘드시죠? 아유 그럼요 어때요? 매출은 어때요? 이게 제가 가게를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에. 체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5년 그럼요 이게 한 해 한 해가 틀리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진짜요? 예, 예. 그 정도로? 예, 예. 많이 매출이 좀 줄고 손님도 줄고 근데 요즘 또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아르바이트나 직원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이분 저기요. 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하세요. 난 지금 들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오늘은 진행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말 좀 하지 마. 먹을 나 먹으려고. 알았어. 드시고 계세요. 어때요? 일단 맛이 어때요? 신나는 맛? 행복한 맛? 좀 기다렸다 먹어야겠다. 맛있다. 어쨌든 최저임금 올라서 직원분들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거고 그분들 많아요? 직원이? 아니 직원은 저기 솔직히 한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원 아르바이트. 네, 그 최저임금 올라서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예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냥 부담스러워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더 몸으로 뛰는 거죠. 아,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구나. 네.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내가 해야지. 내 몸이 힘들어도 이게 돈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럼요. 아, 뭘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금방 익으니까. 아, 너무 맛있어. 진짜요? 일단은 고기부터 먹어봐야 돼요. 이게 뭐를 이렇게 싸먹는 게 아니라 고기부터. 아 지금 맛있게 아니 이거 대패 삼겹살 아닌데 그 얇은데 독특하네요 이게 간도 배어 있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그냥 얇은 고기가 아니라 네. 고기 식감도 다 있고 너무 맛있어 아 이 소스도 이 신기하네 이거 이 소스가 신기하네 아니 안 찍어 먹어도 그래도 아무래도 삼겹살에는 김치가 신김치를 볶으면서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김치 집에서 한 거예요? 아유 저기 중국인 언니가 잘해요. 아 중국인 언니가 집에 직접 만든 아 중국인 언니를 저기 직원으로 둔 거야? 중국인 언니 있어.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아 그렇구나. 솔직히 근데 저기 그. 김치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러면 사장 보통도 이렇게 사장님들 보면은 근데 사장님이 다 구워주시는 거야 시집도 안 갔단 말이야 근데 물어봐야지 아유 젊어 보이셔가지고 시집 다 했어요? 그럼요 아이도 있고요? 아유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나이가 아 나이 맞지 말고 나이 몇 살? 결혼은 얼마 아 결혼한 지 이제 2년 아 그게 됐어요? 네 나이가 어리네요 왜요 왜? 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왜 했냐 뭘 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지 왜 결혼했는지 아, 사랑하니까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아유 빡빡하고 저희,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신랑이 한결같아요 제가 연애를 3년을 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이제 이 남자를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요? 네. 이 10년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 몰라요 그렇죠 왜 포도리가 진짜 맛있어 어쨌든 결혼한 지 2년 되셨으면 아이는 어리겠다, 그죠? 그쵸. 지금 다음 달에 돌이에요. 아, 너무 귀엽겠다. 초대해주시면 제가 돌잔치에 꼭 오세요. 네, 아, 진짜요? 네네.
돌잔치 근데... 저기 가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아니요 다른 데서. 이 소스는 뭐예요? 가만 있어봐. 요거 지금 저기 대패를 지금 먹고 있는데. 아니 소스도 있어가지고 소스를 좀 찍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차돌박이를 드실 때 찍어 드시는 소스. 차돌 소스. 간장 소스. 너무 맛있어. 근데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일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게. 그냥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장사는 또 그렇죠. 늦게 끝나는 날도 그러니까. 있고 준비에 막 일찍 저희, 가야 되는 날도 있고 저희는 또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라 아 새벽 2시까지? 네.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6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아니 그러면 손님은 좋지만 아이가 어린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는 저녁 시간하고 새벽 시간 낮에 알보가 아이 재우고 있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저희 시어머니 아이를 같이 저희... 병행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쉽지가 않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가사하고 육아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뭐 가사라고 할 건 없고요. 뭐 신랑이랑 저랑 집안일은 나눠서 하고.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육아인데 육아는 또 아이가, 저희 시어머님이 또 아니. 아이를 봐주시니까. 아 그럼 근데 이게 감사하죠.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아이를 보는 거에는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근데 또 엄마가 어머님이 봐주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유 안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날개만 없지 천사예요. 아 진짜요? 네. 고부 갈등이 없네요.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조금씩은 생긴다고. 3년 되니까 이 생기더라. 조금씩 이제 좀 갈등이 생기더라.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고기가 고기가 더 좋아요? 아니면 저 남편분이 더 좋아요? 아유 당연히 신랑이 좋죠. 아, 그거 얼마 안 간다 이제. 아니 근데 고기가 더 좋을만도 한 게 아, 그거 너무 맛있다. 너무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건 아 진짜 이거 차절이도 너무 맛있고 소스 이따가 차절을 찍어먹는 소스인데 제가 미리 좀 찍어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아 이게 이런 소스가 어딨어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을 주민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시니까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안 그래요. 저희가 마을 주민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에는 저 출연을 원하시는 마을 주민분들 누구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주세요. 저희랑 네.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자리 만들 수 있으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 쌈, 고기. 뭐 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대패 삼겹살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제가 네. 아, 또 딴 거 있어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쑥주. 쑥주. 아, 쑥주나물을 이제 약간 묻혔어요. 그 위에다가 차돌박이를 올리는 거거든요. 어허. 아, 여기. 아, 차돌 속주볶음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세트네. 그러니까, 아, 이게 코스. 아, 코스, 코스. 요거 대패 먹고, 차돌 먹고, 이따가 볶음밥 주실 것 같은데. 볶음밥 주실 때요? 네, 예, 예. 예. 고기의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아, 고마복. 아니. 차돌은 그냥 어차피 그 대패랑 비슷하게 이렇게 먹는 건데 원래 숙주 이렇게 밑에 깔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 원래? 이런 데가 많이 없어요. 예예. 예. 이렇게 드시면 뭐가 네. 좋냐면 차돌은 얇기 때문에 바로 해서 드시기가 처음에 불편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드실 수 있지만 이제 한 잔 드시고 얘기하시고 이러면은 고기를 맛있게 드실 수가 없어요. 육즙이 너무 얇기 때문에 육즙이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질겨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맛도 좋은데, 많이 맛도 좋은데 가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 그 생각 들어. 응? 이제 술 얼큰히 드시고 좀 이렇게 살짝 취해셔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행패 부르시는 분들. 아유, 그런 분들 있어요? 솔직히 저는 5년 동안 진상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상황극을 해보죠. 이게 진상 고객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네. 여기 먹다 보니까 기분이 예. 좋아졌어. 약주를 많이 해. 그 얼큰히 취한 거야. 이제 먹다가 이제 아 뜨거워! 이거 불판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어, 어디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뜨거워, 뜨거워. 아, 뜨겁다고. 그러니까 불판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면 뜨겁다고. 뜨겁냐고. 그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뜨거워? 아, 이렇게 주시니까 또. 왜 이렇게 뜨겁냐고. 아, 먹으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상고객을 이렇게. 아, 이렇게. 일단 먹으라고. 한결같이 대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너무 맛있으니까 뭐. 뭐 이렇게 진상을 부릴 그 여유가 없네, 먹느라. 그러면 맛있다고 표현해 주시는 좀 예, 예. 좋은 말 해 주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제가 저기 뭐야 오신 분들이 네. 그 왜 블로거를 많이 올려 주셨어요. 아, 저희 인터넷에 SNS나 뭐 이런데 네, 많이 올려 주셔 가지고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솔직히 가가지고 속을 때 많잖아요. 저도 뭐 타지방 가고 막 이러면 이 집이 맞아. 맛있다고 소문내서 진짜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요. 그때 좀 실망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희 집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자부하시는 거네, 맛집에서. 그만큼 장사 조금 됐다는 얘기인데 힘들었어. 아유, 아니에요. 소문 좀 났다면 경기 어렵다면서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남았어, 안 남았어? 솔직히 말해요. 지난달 남겼어, 안 남겼어? 지난달. 지난달이요? 지난달이 몇월 달이었더라. 2월. 아니, 남기긴 남기겠죠. 근데 명절 있고 저희는 또 명절날 또 아기가 있으니 어리니까 또 문을 또 다 닫아요. 아, 본전 쳤네. 본전 네, 쳤어. 그래서 2월은 좀 힘드셨구나. 네, 2월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이게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봐. 우리가 떠는 동안 이걸 그냥 여기에서 차돌 볶음이 되네요. 예, 나 예, 예. 보면서 막창인 줄 알았네. 막창인 줄 알았네. 차돌은 여기 이제 이런 이게 근대 지방이라고 하는데 곱 같아, 곱. 예, 이런 데가 좀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숙주 이렇게도 보나? 난 처음이네.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제 먹어도 돼요? 야, 들리고 쏘 아직 보니까. 숙주부터 먹어. 거의 다 이거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차돌을 이제 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찍어 드셔야 돼요. 맛 어때? 뭐? 어? 간이 안 배가지고. 아니요, 진짜 일단 숙주만 먹어도 그거 아시죠? 그냥 숙주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기름에 막 절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볶음김치 딱 해가지고 아, 뜨거워. 너무 맛있어. 다 익었어요. 이제 드세요. 아, 다 익었어요? 예. 요거를 이제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한 입 딱 들어가면 요거 이렇게 한 입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드시고 싶죠? 요거를 아까 요 예,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하는데 제 입에 들어갑니다. 이거 제 입에 예, 들어갑니다. 자, 짜게 드신 분들은 푹 담그셔도 되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요거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어. 예. 저희 아르바이트생도 이게 제일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야! 이거 그냥 그 차돌 숙주볶음 간주로 나오는 게 예, 바로 그냥 내 그쵸? 눈에 볶아져 있는 것처럼 예, 내 눈 앞에서 볶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제가 문제를 좀 내드릴 테니까 문제 맞추시니까 선물 좀 일단은 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아까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좀 남겨달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께 정말 좋은 이 말씀을 남겨주신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특별한 네네. 선물이 있죠.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이 뭔지 먼저 공개를 해주세요. 뭐 특별한 드릴까요? 선물. 사장님 이렇게 특별한 선물. 저기 MC분들이 맛있게 드신 저희 음식을 직접 네네. 오셔서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네. 저희 외식 상품권. 식사 이용권. 네. 드셔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 동네 주민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 그 전에 한번 자부하시니까 맛을 한번 보고 단골 되시라고 저희가 외식 상품권 한 명이 먹는 거 아니죠? 아니, 세 분은 드셔야죠. 예. 한 가족이 드실 수 있는 거 식사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를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드릴게요. 자, 문제. 살과 지방 부분이 세 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고기는 무엇일까요? 감사. 고기 주세요. 살과 지방 부분이 세 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고기의 이름 1번 살치살 나무 걸려서 2번 삼겹살 3번 치맛살 4번 부채살 5번 역마살 이렇게 3번 4살 2살
그냥 살. 그거 여러분께 보기까지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좀 가져 드세요. 아, 예. 응? 저희가 너무 저한테 너무 아 제가 꺼드리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먹는 걸 잊어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이것이 아, 이거 가만 있어봐. 진짜 그러면 장사 잘 안 되고 하면 뭐 신메뉴 개발하고 뭐 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메뉴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뭐 하셨어요? 실패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정착한 게 이제 고추장 대패. 그리고 차돌박이 찌개.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인기 메뉴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고추장 대패. 고추장 삼겹살처럼. 네. 그거 있어. 완전 단골들한테는 메뉴에 없는 걸 주셔. 진짜요? 메뉴에 없는 걸 주셔. 비밀 아니야? 내가 괜히 얘기했네. 아 나만 먹을 걸. 나만 먹을 수 있는. 양심에 맡기는 거죠. 진짜 단골이라고 생각해야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이. 지금 뭐 무슨 메뉴는 뭐 말 안 했으니까 그냥 뭐. 그게 이제 메뉴로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아예 메뉴 주장 그거예요? 그 메뉴 차돌찌개. 차돌 된장찌개. 진짜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어 진짜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그거. 근데 오늘 안 가지고 온 이유가 먹어봐라. 왜 그랬어요? 왜 안 가져왔냐고. 이제 시간도 짧고 짧은 시간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응원 메시지도 듣고 정답 맞춰주시는 분이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호암동에 사는 이희순이에요. 아, 이희순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네.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정답 2번 삼겹살 아닌가요? 2번 삼겹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자, 저희가 2번 삼겹살 맞춰주셨으니까 소정의 선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제 선물을 좀 더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먹는 거 보니까 드시고 싶으시죠? 네, 아니. 저 솔직히 어제도 모임에 가서 삼겹살 먹었어요. 드셨는데 어제도... 안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니, 너무너무 먹고 싶죠, 어제 먹었는데도. 어제 드셨는데도 먹고 싶은 게 바로 이 삼겹살입니다. 네. 그것도 드실 기회, 저희가 응모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추첨 통해서 식사권 선물로 드릴 텐데요. 응원 메시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드신 분들께 응원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요즘에 다 힘드신데 저도 네. 예전에 자영업도 했었거든요. 뭐 하셨어요? 한 20년 전에 이게 저기 남편하고 이제 차 끌고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파는 거 있죠. 힘들었겠대요. 그것도 네. 했었는데 자파상하셨네. 이동 자파. 네. 운송업을 해요 지금. 그때 생각 나셨겠네. 네. 그럼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희한테 그 저 힘내시고 좀. 저 자영업자분들이 저 어제도 저 연수동 연원시장에 가서 먹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들 좀 저 시장에 가서 많이 저기 해주셨으면 하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좀 활기 좀 되찾을 수 있게 네. 그것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예, 어머니 네. 근데 네. 저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62살이에요. 아이고, 그럼 목소리가 그렇게 저 들리진 않으시는데. 아,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손주도 5명이에요. 예? 손주도 5명이라서. 손주가 5명 있으시다고? 네. 어마어마하시네, 어마어마하셔. 그냥...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선정이 되셔서 또 네. 상품권을 또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일단 보내드리고요. 네. 어머니, 저희 마을에 가서 많이 좀 시청해 주세요. 많이 봐요. 아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고 응원 메시지까지 이렇게 네네.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근데 사장님 안 볶아줘요? 아, 볶아드려야죠. 아, 그 시간이 맞나요? 예. 볶아 지금 제가... 시간이. 어머. 제가 빨리 볶아드릴게요. 빨리 볶아야 돼. 먹어야지. 볶음밥 먹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덜어놓고. 세 번째 코스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아주 진짜 너무 맛있었죠. 아니 진짜. 근데 왜 가게를 5년 전에 이 가게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요 대패삼겹살 왜 요걸 왜 시작하셨어요? 다른 것도 많잖아. 그렇죠. 다른 것도 많았는데 이걸 시작하게 된 게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굳이 대패를 왜?
제가 어렸을 때 이 냉동 삼겹살 그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을 느끼지 않을까, 다른 손님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그리고 또 가장 다가서기가 쉽잖아요. 아 고기가? 네. 그렇지. 그냥 삼겹살은 또 좀 단가가 옛날에 그냥 외식 할 수 있던 네네. 삼겹살이 아니에요. 워낙 맞아요. 단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싸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예, 대패 삼겹살을 하게 됐어요. 뭔가 지금 이게, 문자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응원 메시지를 우리 뒷번호가 5206 쓰신 우리 애청자께서 소상공인들 성공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전 그래. 밥상에 고기 없으면 밥 먹기 엄청 서운하답니다. 대패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아유 그래. 진짜 이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없이 밥 못 먹거든요. 우리 3071 쓰신 애청자분께서도 네. 저도 장사하는데 35년째 힘든 시간이네요. 상인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파이팅. 아 35년째. 5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 그러게요. 35년째 힘든 중이에요. 네. 다들 파이팅 하시라고. 아 볶음밥. 이게 그 장사를 하시는 고수분들은 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좀 더 지나봐. 좋아져. 진짜요? 이렇게 아, 아예 고수분들? 응. 장사의 고수분들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라.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아니, 손님이요. 야, 가위놀림이 뭐. 5년 차. 근데 이 장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시면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 장사가 네. 음식 장사는 처음이었는데 아, 그래요?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제가 몸이 허락할 때까지는 네, 할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아, 냄새 또 고소한 냄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아 좋아 끝나 끝나. 여기 우리 음식 방송이니? 먹방 먹방? 아니 우리 지역 이거니까 우리 마을에 관해서 이렇게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 이제 어때 하시는 뭐 많은 분들 다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요런 뭐 고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예상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너무 맛있나? 아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여러분께 또 나나 식사 이용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그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 한 번 더 드리죠. 아 그래요? 요거 사장님 예. 일자로 하면 너무 좀 센스가 없잖아. 아 그렇죠.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 아 예예 하트 주문 하트 볶음밥이 나오나요? 네, 일단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네네. 문제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네. 얇게 두께로 썰어낸 얇은 두께로 썰어낸 삼겹살로 네. 구이나 볶음으로 조리해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낭패 삼겹살 2번 짝패 삼겹살 3번 대패 삼겹살 4번 부정부패 삼겹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지금 전화 주세요 여러분 정답은 몇 번? 1899-3365번 1899-3365번 하트 됐어요 예,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감독님 여기 찍어줘봐요 하트 역시 볶음밥은 하트죠 기가 막힌 하트 입체적 3D로다가 진짜 역시 입체적이에요 진짜 볶음밥 하트 먹어도 돼요? 하트 밥이요 예, 예. 저희는 볶음밥 바로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자. 하트는 이게 깨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 네, 너 한쪽 나 한쪽 가자 그래.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김치가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맞아. 이거지. 입에 이 고기의 그 기름을 쫙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어? 양념이 딱 그래요, 양념이. 여기에 네. 나의 개인적인 팁이야. 뭐? 날치알. 아, 맞아. 날치알 되면은 여기에 저희는 볶음밥에 사리가 있어요. 계란사리, 아, 치즈사리.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뜨거우나 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 입에 가득 넣어야 돼요. 아, 뜨거울 텐데. 아, 맛있다.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뜨겁죠? 맛있어. 너무 맛있고 이게 마무리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밥 아까 쌀 얘기도 했지만 밥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시간 관계상 얼른 좀 전화 연결을 또 받아볼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버님? 연수동인데요. 네? 연수동이라고요. 아, 연수동에 계시고. 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박종원. 박종원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짜고짜 정답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3번 대패 삼겹살이요. 3번 대패 삼겹살 해주셨습니다. 맞나요, 사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저희한테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장님? 주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버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 네,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응원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네. 예, 저 프로가 너무나 좋아요, 아주. 가민들한테 보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아, 예, 예. 우리 자영업자들께 예.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러니까 아버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럼 뭐 이걸로 마무리하지 뭐. 네, 예. 네. 저희가 준비된 소중한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쉬세요. 네. 네. 예, 예. 아버님 아. 쉬시다가 전화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이 볶음밥은 다 우리 방송이 만약에 이거 먹다가 끝나도 네, 다 먹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 돼요. 아, 저희가 이건 너무 먹는 와중에 그냥 끝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거든요. 벌써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입맛을 자극을 시키는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제 드시면 되죠. 네네. 네, 네. 여러분들 드시면서. 많이 찾아주시고 뭐.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그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네. 지역에 자영하시는 분들 좀 많이 물론 내 경기도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에 가서 멀리 나가서만 그러지 마시고 지역에서 네. 좀 사 드시고 같이 함께 또 어울리는 맛이잖아요.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한번 나누고 이런 맛이니까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오늘 사돌박이 좋았어요. 네. 숙주가 너무 맛있었어요. 숙주 이렇게 깔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이게 너무 이게 맛있어. 저희가 지금 화면도 이제 막 되게 스펙타클하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튼 말이죠 오늘 저희가 뭐 첫 번째 코너 첫 코너로 첫 손님으로 특별하게 첫 손님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하는데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네. 맛있게 먹으니까 또 신선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진정성이 막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마지막으로 네네. 그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이 요식업을 업으로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세월만큼 추억이 남는 우리 가게를 오면 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가게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요. 맞아요. 옛날에 너무 맛있어서 막 그때 친구들이랑 갔던 추억이 있어서 타장하면 없어지고 네.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맛집 우리 마을의 장수 가게로 또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이런 또 이런 데가 네. 많아야 돼요. 우리 마을의 추억을 다 담고 있는 곳 이런 데가 많아져야 돼요. 번창하셔야 돼요? 네. 네 번창하시고 얘기 잘 끼우시고 네네네. 돌잔치 때 부르시고 아 예 돌잔치 때 꼭 오세요. 어쨌든 저희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 좀 드려야죠. 드려야죠. 네. 누구신지 빨리.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충주 주민이자 삼겹살 전문점 운영 중이신 김화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사랑방 이정민의 사랑방 오늘 생방송 마무리 같은 여기까지. 네 봄에 많은 좀 화재 사고 발생하니까 네네. 주의해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 조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리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놀러오세요.약속을 내팽개치고